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인근에서 승용차가 도로변 구조물을 들이받고 전복돼 20대 남성 탑승자 4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젯밤 10시쯤 논산 천안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인근에서는 화물차 한 대와 승용차 4대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혀 4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